Bonsoir tout le monde. Je suis un homme, viens de Bali. 안녕하세요. 발리에서 온 남자예요. 더운데 자꾸 붙어있는 애들 뭐니? 너네 떨어질래? 혼날래? 여러분 속이 다 시원하죠? 이 더운 날 여러분 마음에 냉장고 한 대 놔드렸네요. 제 피부가 구릿빛이 되어 갈수록 제 마음은 하얀색으로 돌아갑니다. 전 여러분의 미백 천사니까요. 라비안 호제 메인 DJ. 음악 요정. 정. 제. 형입니다. 네, 6월 20일 라디오 천국, 유혈의 라디오 천국, 월요일 코너죠. 라비앙 호제 메인 DJ 정재웅이 왔습니다. 6월 20일입니다. 하여튼 월요일이고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웠죠? 무척 덥더라고요. 저도요. 무슨 얘기였지? 하여튼 발리 갔다 와서 선탠을 좀 많이 했더니 온몸이 좀 따가워요. 가렵고. 소개 커뮤니케이션. 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 할 거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 대한 뭐? 이해. 이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야, 오늘 나 사실 오프닝 뭐 멋있는 말 준비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리액션은 그렇게 보이지 마세요. 아직. 예. 오늘 그 공항에서 뭐 오빠 샌들의 양말 그게 뭐예요? 막 이제 그랬는데 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하여튼 오늘 사실 그 들어오기 전에 그 김성원 작가가 이상 기온이 일상 기온이 됐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랑 이렇게 엮으려고 했는데 뭐가 뭐가 지금 에러가 많이 생기네요. 하여튼 그런 아마 라비앙 호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얘기를 지금 요정님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처음을 열고 싶었네요. 진짜 말 잘해요. 네. 저를 도와서 배워야 돼 이런 거. 그 보조 MC를 소개할게요. 유희열 씨입니다. 자, 개차남 정재영 씨가 폭염 속에서 인기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평소에도 인기남 행세를 굉장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정재영 씨는 MC 수업이다 끝나기도 전에 인기의 맛부터 25년 전부터 알아버린 남자죠. 커트라인이 히말라야인 그런 남자입니다. 저는 음악요정님을 도와서 라빙 호우주를 진행하게 될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보조 MC 유희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까맣게 타셨어요. 네, 까맣죠? 예. 괜찮으세요? 지금 약간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너무 간지러워요. 온몸을 누가 간지럽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아, 근데 그런 쾌감도 약간 즐기시기도 하잖아요.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에 혼자 하도 오랫동안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 맞아요. 또 오프닝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다. 뭐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썬텐을 하다 보니까 썬텐이 인생 같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이해 슬슬 몸풀기입니다. 썬텐이 인생 같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무리 썬텐을 오래 해도 한 몇 개월 지나면 싹 없어지거든요. 예. 난 가지고 싶어 죽겠고 이렇게 까만 피부를 건강해 보이게 건강해 보이고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 떼약볕에 온몸을 말리는 사실 화상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화상이죠. 일종의 화상, 일종의 화상인데 그걸 얼마나 그 예술적으로 몸을 잘 뒤집어가면서 네네 그걸 햇빛에 이렇게 햇빛 바라기를 하면서 햇빛 바라기 이런 거 적어주세요. 서정적이다. 그러면 햇빛 바라기 그런 걸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하는 그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또 약간 그 두부 같은 하얀 그 살보다는 여름에 조금 좀 그을린 게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보기도 좀 건강해 보이고 뭐 의사들은 뭐 건강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됐다 그러고 하여튼 뭐 적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또 햇빛을 너무 안 쓰는 건 비타민 D 합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해. 네네. 목표야? 그래서 인생. 예. 네. 인생과 그러면. 인생? 네, 뭐가 달라? 아, 그래서 왜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걸 못 갖잖아요, 인생에서. 에이. 정말 정작 갖고 싶은 건 못 갖는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그걸 이루려고 할 뿐이지, 못 갖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들으셨죠?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언어의 연금술사, 우리 메인 MC 정재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최고입니다, 지금. 네. 뭘 갖다 대봐요? 전 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클리닉, 교정해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언어 클리닉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가짐 클리닉. 아, 마음가짐까지?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 보조 MC는, 언어가 뇌에서 나오고 혀에서만 나오고 그렇죠. 세치 혀에서만 세치 혀 뒤에 바로 뇌가 그 구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 듣기면 편도선 쪽에서 뭐가 이렇게 하나가 뭐가 있어서 귀엽죠 사람이. 예, 거기서 뭐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그 바로 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울림이 없구나.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재욱 씨는 하나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오래 걸리시는 이유가요 있어요. 그 깊이감이 저 밑에 단전부터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 이런 거가 엔진이 이제 예열되는 소리입니다. 요게 또 포인트였고 저는 그냥 촉새처럼 촉촉촉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하면 나오는 거죠. 모든 게 왜 가래 요정이었으면 그게 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가래가 왜 껴야만 했을까? 아! 가래를 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 단전에서부터. 이 깊이 있는 울림을 여러분들에게 리듬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가래는 아침부터 울었나 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그런 마음가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나운서분들, 개그맨분들, 뭐 모든 분들이, 특히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분들이. 아, 그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면접 본다는 사람. 아, 진짜. 어. 그분들 좀 알려주셔요. 네. 면접 시험 본다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분들, 면접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아, 알겠습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오늘은 그럼 간단히 정말 개론편이네요. 개론편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떡하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사랑의 담론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가면서. 사랑에 정식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3편 특집은 헤어질랑 거려요. 그럴 때 헤어질랑 거려요. 헤어질랑 말랑 거려요. 아, 예. 또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불어식을 헤어질랑 거려요. 헤어질랑 헤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헤어질랑 거려요라고 말씀하시는 언어 파괴. 아름답지 않습니까? 헤어질랑 거려요. 시적 허용이죠. 알겠습니다. 자, 언어의 인셉션. 예. 자, 도치법과 막 여러 가지 지금 뭐 플래시백부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잘 짓게 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클리닉을 해드리기 전에 첫 곡으로 들었던 곡은 워즈였습니다. 아, 워즈였어요. F.R. 데이비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곡을 신났어요. 첫 곡으로 골랐던 이유는 뭔가요? 워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사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걸 해드리기 전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언어 연금술사 우리 네. 정재영 메인 MC께 사랑이란 뭔가요? 사랑은 전쟁 같아요. 전쟁 같은 사랑은 전쟁 같다. 알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랑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담론하실 수 없는 담론화할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 사랑이 다르고 희열 씨에게 사랑이 다르고 설야에게 설야한테 쭉 쳐다보지 마. 예, 예,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요. 너 실법 안 풀었지? 예, 그래서요. 그래서요. 설야. 네, 네. 어우 설야 깜짝 놀랐다. 굉장히 예뻐요 지금. 사랑은 전쟁 같다.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다르다. 네가 안 보여서 그래. 예. 괜찮습니다. 제 바로 뒤에 있거든요. 바로 20cm 뒤에 지금 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너 죽는다 왜 이렇게 보여?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왠지 말씀 잘 해주세요. 그 우정 또한 네, 그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우정. 여행 같은 인생의 여행 같은 일 멋있다 나 인생의 여행이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인생에 가끔 이렇게 인생을 가다 보면 잠깐 네.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위로를 얻고 싶고 많아요. 때. 많아요. 그럴 때 우정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전 우정은 정말 자신 있어요. 오. 참 그지 같죠. 아, 우정을 그러니까 주로... 사랑을 못 얻는 대신 제가 만약 벌을 받았으면 사랑을 못 얻는 대신 우정을 정말. 이야 벌을 받았군요. 정재영 씨가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정이시군요. 그러니까 사랑에 벌을 받았다면 우정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전 인생에 있어서 사랑은 고플 때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요정이지만 했을 때 너무 그 뜨거운 사랑을 해봐서 더운 사랑을 해봐서 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렇게 되게 이렇게 힘든 사랑이라 그럴까 전 사랑이 되게 버거워요 저 자신한테 일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사랑이거든요 저에게 오, 그때 많이 다치셨나 봐요 저는 저를 버리죠 아주 가볍게 야 정말 정열의 남자다. 괜찮다. 괜찮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이제 공부하러 왔을 때. 프랑스에서. 예, 이제 그때 다 뭐든지 팽개치고 만날 수 있는 상황도 됐었을 뿐더러 그 상황에 굉장히 걸맞은 사랑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저에게 사랑은 굉장히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은 잔인하다. 그러면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오늘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시간이니까 한마디 딱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에? 그 전쟁 같은 사랑을 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싹 텄던 한마디. 그 좀 이따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 진심을 아닌가? 지금 이 소리는 왜 공사하는 소리 아닙니다. 언어 영검술사가 단전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언어를 정제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걸 갈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소리가 저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건 울림이 없는데요. 지금 언어를 지금 갈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갈아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단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볍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클리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네요. 4313님이에요. 4313님. 네. 키만 크면 된다고 해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쪽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키만 크시네요. 아이고, 이건 라천의 이름으로 벌을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매너 없는 여자분들은 참 기분이 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냥 이렇게 웃기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주 혼내야죠. 혼내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외모 여기 다 있잖아요. 외모비야. 아니, 기분이 나쁘. 이거 완전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그 이게 여자분, 예. 이게 고급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혼내고 나와야죠 그냥. 그, 뭘 기대? 키만 크시네. 정말 키만 크시네요. 라고 말하는 여자한테 뭘 바래요? 잘 나왔어요. 아, 잘 나왔다고? 네, 이 사람이 나왔는지 어떻게, 사귀니?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또 대화라는 걸 너무 노력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아, 끊을 땐 끊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혼낼 때도 혼내야 돼.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걸 괜히 질질 끄고 가려다가. 네, 네. 그건 오히려, 무슨 수를 든다 그러지? 악수를 드는 거예요. 예, 악수를 드는 이거 나랑 전혀 코드가 안 맞을 땐 외면하세요. 있습니다. 네. 적고 계시죠, 여러분? 자, 클리닉 한 분 또 치유해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송이 씨예요. 상처받았던 말이 있어요. 대학교 때 처음 본 복학생 오빠가 술자리에서 야, 너 유희열 닮았다. 클리닉 좀 부탁합니다. 큰 상처가 되셨겠네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위로가 필요했었던 이분 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방맹이 한번 또 흔들어 드리나요, 그러면?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치유는 사실 아 굉장히 네. 왜 그랬을까? 어깨가 사진을 좀 보면서 한송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닮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누구지? 그 눈매나 이런 건 희열이가 굉장히 괜찮아요. 아, 괜찮나요? 그럼요. 아이라인 한번 희열이 얼굴에 아이라인을 상상하니까 털 것 같네요. 예, 예. 괜찮으니까 네네네. 외모에 관한 게 아니라 아마 그런 그 유머러스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을 거예요. 아, 재치. 너 재치 있다. 그럼 이래야죠. 너 유열 닮았다 그러면 아유 여자 볼 줄 알아가지고 재치 있단 얘기죠. 다 이러면. 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두 종류의 인간을 봤어요. 우리 술자리에서 막 하는 말을 막 하는 여자분과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매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매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저는 되게 매너는 있거든요. 처음 보면 아니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될 매너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사연이 필요하네요. 0415님 사연입니다. 정재훈 씨가 너무 좋아서 정재훈 씨께 그림을 드렸었는데요.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살짝 상처받았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정재훈 씨 어떻게 극복하면 되나요? 너 내가 전화한다 0415. 그러니까 정재훈 씨께 그림을 선물해주신 적이 있었나 봐요? 예, 네, 정말 예뻤어요. 근데 제 그림을 제가 그 뭐라 그러지? 자화상 같은 거? 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펜 아 캐리커처? 네, 근데 되게 예쁜, 되게 이렇게 미화시켜서 잘 예쁘게 그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소개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떠돌아서 제가 보게 되면 괜찮은데 이거 아유 우리 좋아요라고 제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 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립
리예 그거요. 네. 예, 예,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아유 너무 좋네요라고 하면 좀 겸연적으니까 겸연적어서 그다음에 제 그림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되게 고심고심해서 한 거거든요. 이 말을 그러니까 예. 본심은 다른 게 있지만 고맙지만 애둘러서 이거 약간 한 10년 산 10년 같이 산 부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던진 거죠. 이럴 땐 10년 산 내공이 필요한 거죠. 그런 그 팬 여러분들이랑 저랑 저를 예 지금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 라디오에서 아예 저 무한도전 때문에 네 그 무한도전 거기 나간 거기에서 그 저 그 스케치북 그 부메랑 돼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음악에 역사 없이 저를 아는 분들은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웃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한테 아우 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잘 아셨고, 저를 좋아하셨던 그, 제가 이제 작은 숲 식구,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조금, 요즘 오빠를 잃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이런, 그렇게 막, 이 열기들이 지나가 보면 또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열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르죠. 10년 안 사람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나가서 조금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왜 무슨 이해 그 깊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안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의 비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처음부터 나온 사람에게 농담처럼 했다가는 맞아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음악 한 곡을 듣고 와서요. 네. 어떤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아, 음악 안 들어도 좋다. 예,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클립이 되게 멋있어요. 뮤직비디오가. 예, 뮤직비디오가. 네. 그, 씰이라고 아시잖아요. 아유, 예, 씰과 밀란 파머라고, 제가 그, 프랑스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권. 네. 정확히 말하면 이분은 퀘벡, 캐나다이고, 예. 네. 캐나다 퀘벡 태생인데, 뭐 프랑스에서 거의 서태지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오. 서태지 씨 같은 약간 이렇게 골수 팬들과, 되게 이상해요, 여자분. 되게 이상하다고 그런가? 하여튼 되게 묘해요, 음악들이. 아, 색채가 네, 개성이 확실히 있군요. 예, 확실한데, 네. 그렇게 이 외모도 되게 미스테리하고, 인터뷰하면 왜, 어디에 사세요? 그러면 비밀이에요. 이런 여잔데 되게 멋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둘이 같이 부른 노래를 골라봤어요. 네. 씰과 밀란 파머입니다. 레몽. That's new.
라디오 천국 월요일 라비앙 호우스 우리 메인 MC 정재영 씨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편 예, 첫 번째 시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요. 시간이 벌써 50분이에요. 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잠깐만. 하여튼 뭐 그럼 첫 챕터 원을 정리해보자면 매너를 갖추자. 매너를 갖추자. 예. 그리고요? 그거밖에 못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은 매너를 갖추자가 오늘의 클리닉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 많은 걸 배웠네요. 아 진짜 되게 얘기 별로 한 거 없는데 벌써 가라고? 아니에요. 안혜진 씨 오늘 멘트 기능성 화장품 갖고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또 시작을 해서 뭐 현윤석 씨 말을 듣지 않는 본인의 강아지에게도 옳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넓은 이해심, 그 포용. 그것이 남과의 소통의 핵심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한도전에서 축보가 1위와 한데 저리 갔거든요. 근데 정재현 씨가, 옳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해심, 그 포용. 말을 안 들어도 무조건 옳지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아, 우리 좀 해볼까요? 아주 스피디하게 예.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먼저 7812님 헬스장에서 여자분께 어떻게 말 거는 게 좋을까요? 해? 네! 해! 자 같이 하자! 뭐 여러 가지 의미겠죠? 쳐다보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말 걸까요? 해! 해! 알겠습니다. 뒤에서 꼭 써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박미영씨 제가 들었던 가장 좋았던 말은 넌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 같아 이 말이었고 제가 들었던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은 널 알 수가 없어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좋고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코멘트 살짝 하나 부탁합니다. 글쎄요. 상처가 됐던 말. 널 알 수가 없어. 당연하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 해결됐고요. 8704님입니다. 사랑은 스티커야. 여기저기 붙였다 뗄 수 있으니까. 한데 그거 알아? 진드기 다가가면 더 이상 어느 곳에도 붙을 수 없어. 정재영 씨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스티커야.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들. 말장난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분은요. 자, 김태우 씨. 오늘 엄마가 요정님 보고 이봉원 씨 같다고 해서 대판 싸웠어요. 엄마랑 화해해야 하는 대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당분간 하지 마. 알겠습니다.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요. 닮았으니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자, 그리고요. 9015님, 20살. 자꾸만 나의 진심을 가지고 모는 것 같은 남자 사람에게 너 날 좋아하긴 하니? 라고 말한 그의 고백. 글쎄, 그 이후로 글쎄라는 단어에 굉장히 큰 과민 반응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9015님, 잘 헤어졌어요. 아니, 좋아하게 하니라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글쎄라는 대답을 하는, 그런 멍청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랑의 대답 중에 제일 바보가 글쎄. 바보, 진짜 멍충이죠? 잠깐만요. 멍충이. 아, 왜? 너무 좋아서요. 바보, 멍충이, 글쎄가 뭐니, 멍충아, 이 바보야. 자, 알겠습니다. 창피해. 나 정재영 씨, 전쟁 같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헤어질 때, 바보, 멍충이, 전쟁 같은 거 싫어, 멍충아.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한데요. 아, 어지럽다. 아,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9858님, 구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마지막 통화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이 울음의 의미, 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싫고 미련은 남았고. 아니, 그 울음의 해석은 그거 아니야? 아셨죠? 울음 쪽은 이분이 잘 모르세요. 이분은 유머 쪽을 책임지고 계시고, 울음 쪽은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동진 기자님께 제가, 이 울음 파트는 제가 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미련은 남고, 아쉽기도 하고. 미련은 남고, 아쉽고. 그러니까 울면서. 근데 책임지긴 싫고. 책임지긴 싫고. 그 울음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니, 제가 볼 때. 아, 정지원 씨가 볼 때.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뭐예요? 어딨어? 그것도 몰라? 바보! 멍충이! DJ이면서! 그것도 몰라! 마지막 곡. 정지원 씨의 연주로 여름의 조각들. 들려드리면서 정지원 씨 빨리 좀 사라져주세요. 알았으면 보신?